국민 청장 속풀이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.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? 아 지금 답답하십니까? 사실은 살면서 네. 고민이나 억울한 일이 좀 있나요? 아 있으면은 우리가 그 OX를 해갖고 있으면 O, 없으면 X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네. 그러면 동민 씨도 살면서 속상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O 들어주시고요. 없으면 X 들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! 오! 있군요. 동민 씨도 있고 저도 있고. 아유, 당연히 많죠. 네. 먼저 정혁 씨부터 한번 어떤 그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제가 O를 들었습니다. 네. O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느냐면 2021년도 6월 12일 저는 구리 IC 통과하면서 접촉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저는 갔습니다. 갔는데 그 다음날 뺑소니라는 그런 엉토당토 않은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마음고생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? 아, 예, 궁금하죠. 제가 구리 인터체인지를 딱 지나면서 제가 용인을 가는 중이었어요. 행사 MC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우측에서 자꾸 차가 제 차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동민 씨,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 일단은 먼저 크락션을 먼저 올리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차가 네. 진입하기 전에 먼저 가든가 아니면 그 차를 먼저 보내든가 네.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? 네. 그래서 저는 크락션을 지금까지 진짜 눌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날 차가 위협적으로 들어오니까 꽝 하고 눌렀거든요. 눌렀는데 그 차가 조금 약간 움찔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주춤하더라고요. 주춤하길래 저는 이제 우리 운전하다 보면 거기다가 뭐 경고음하고서 가는 사례가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동민 씨도 네. 그러지 않아요? 아, 그렇죠. 차량이 거북이 운전이었어요. 아, 주말에는 또 이렇게 네. 차량들이 또 많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이렇게 달리긴 달리는 게 아니라 기어가다시피 하니까 콕 이렇게 눌렀으니까 소렌토가 충격을 안 받은 거예요. 이게 그리고 또 차 안에서 또 네. 음악 소리도 또 네. 크게 틀어놓으면은 이게 접촉 사고도 미세한 접촉 사고는 그 운전자가 몰라요. 감지를 못하겠네요. 전혀. 그래서 이 모하비 차량이 이렇게 저 차량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크락션 누르니까 이 차 좀 약간 앞으로 가면서 제 핸다 조수석 바퀴 위에 핸들을 이렇게 비비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. 저는 그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목적지 가서 행사를 치르고 네. 집으로 돌아왔어요. 돌아왔는데 동민 씨 공교롭게도 네. 참 희한한 날인 게 아파트 주차장 딱 들어왔는데 네. 차량이 해전에 있는 그곳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. 벽에다가. 그렇죠. 근데 네. 두 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. 우리 아래층 아저씨 차량하고 네. 백삼동 차량하고. 그래서 제가 아예 회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빼는데 네. 긁혔어요. 내 차가. 그래서 아이 뭐야? 그래서 딱 갔어. 가가지고 차를 봤더니 아이 14층 이후 아저씨 차량이고. 아, 또 아시는 분 차량이시군요. 아래로 지금 사이가 네. 또 좋아요.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때문에 제 차가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네. 저는 불렀어요.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나 때문에 그랬다면 안 되죠. 막 그래서 그러면 12일을 한번 가려볼까요? 경찰이 왔어요. 네. 와가지고 얘기하는 와중에 이건 왜 그래요? 그러는 거야. 아, 그 이 차량하게 이 차량하고 그 스친 거는 뒷좌석이었는데 네. 그 앞에 있는 또 스크래치가 또 났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구리 IC에서 네. 문제점이 거기에 나타난 건가 봐요. 여기 앞에가 더 중요한데요. 그러는 거예요. 긁힌 것보다는 벽에 기둥에다가 긁힌 것보다는 앞에 여기 핸들 위에가 네. 더 문제가 있는데요. 그러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그 정사 씨는 그 이게 상처가 어떻게 나는지 이유를 몰랐던 거네.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는 사람들 제가 없어도. 네. 절대 하지 말라고. 왜 내가 떳떳해도 절대 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싶어요. 어떤 거냐면 네.
당신은 6월 12일 오전 그곳에 운행 중 사고 난 것을 모르고 갔습니까? 예, 했죠. 네. 당연한 거니까. 네, 네, 그렇죠. 몰랐으니까. 네. 그 당시 당신은 차량 충돌을 못 느꼈습니까? 못 느꼈으니까 종합보험 들어놓고서도 내가 나도 목 잡고 못 내렸죠. 네. 그죠? 아, 느꼈었으면 그 당시에 당연하죠. 섰었겠죠. 네. 섰죠, 당연히. 네. 그 당시 당신은 사고 난 것을 모르고 간 것이 확실합니까? 아니, 모르고 갔다니까요? 뭘 자꾸 물어봐요. 참, 당신은 검사관이 묻는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겠습니까? 아니, 거짓말 탐지기 하러 왔는데 거짓말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까? 네. 근데 너무나 희한한 질문이 있어요. 어떤 질문이요? 동민 씨, 내 입으로 못 읽어요. 5번 좀 읽어보세요. 이 사건 전에 당신은 부정행위 한 적이 있습니까? 아, 그럼 아리까리? 그러니까 부정행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 대상이 어떤 대상을 부정행위라고 얘기해요? 아리까리 하잖아요. 네. 또 읽어보세요. 당신은 예전에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? 아니, 질문이 난해하지 않아요? 그래서 아니요, 아니요 했죠? 네. 또 밑에 거 또 한 번 읽어봐요. 당신은 예전에 고의적으로 남을 속인 적 있습니까? 아니,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네. 아니요라고 그러지. 누가? 네, 하겠어요. 기억이 안 나니까. 그때 당시 검사관이 묻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나니까 아니요? 그랬어요. 그 아래 것만 읽어보세요. 당신은 이름이 김정자입니까? 네, 하겠죠. 내 이름이 김정자니까. 그렇죠. 예. 그런데 나는 너무나 억울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. 이 질문지 자체가 왜 이렇게? 아니, 내가 방송 활동하면서 할 짓이 없어서 뺑소니를 합니까? 이해가 안 가죠. 그러게, 이거 뭐 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? 또 얼굴도 다 아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또 그게 만약에 이걸 뺑소니가 하게 되면은 더 제가 더 커진 거라는 걸 또 본인도 더 잘 알잖아요. 그럼요. 네. 지금까지 살면서 뺑소니라는 두 글자가 너무 화가 나고 아, 좀 상처받으셨겠네. 뺑소니라는 두 글자가 세 글자네요. 아, 그렇네요. 동민 씨, 네. 어떻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, 제 생각은요. 네. 일단 뭐 운전을 항상 그 조심해야 되고요. 혹여나 이게 뭐 사고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좀 불분명할 때 그때라도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게 더 그런 거를 한번 몸에 그 익히면은 운전하시는데 네.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살면서 고민거리나 뭐 억울한 일 있으시면은 아,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많은 고민거리나 상담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